남규인님 1월 26일은 제 철없는 친구 민형이의 생일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 친구인데 3년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무사히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제 친구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 한 줄 빼요. 한 줄 빼요. 어디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김형 씨는 학교 수업 잘 뜯겨먹고 빼먹고 잘 넘겨먹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줄 한번 해보세요. 아, 학교 빠질 게 있어. 그만둔다고 난리친 친구 끝까지 붙잡고 버텼네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강하영이 형이. 축하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도 축하드려요. 네네네. 네, 이민아님. 사랑하는 친구 은정이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올해 흉흉이 해라. 아기까지 낳으면 더 대박일 텐데. 친구가 허니문 베이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축하송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금 울고먹고 있어요. 진짜 역사입니다. 자, 창조씨. 네, 정우빈님, 집주인이 갑자기 집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돈은 없는데 이 엄동선에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응원을 내가 일을 하시겠어요. 내려주세요. 내가 집주인도 아니고. 내려주세요. 월세를 내려주세요. 아,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우빈님을 위해서 또 틴탄만의 특별한 응원성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응원성 준비해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방금 그래요? 준비해오셨어요? 여기 있는 거대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렛츠고. 저르시는데 절제 않아요. 저희는 절제 않아요. 아, 준비되어 있어요. 아,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가사를 전달 받으셨나요? 네. 그렇죠. 아,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좋았어요. 아, 가사 너무 정말 와닿고 저희가 지난 회에 작가님들을 호되게 혼냈거든요. 아, 그렇죠. 그 후로 저희가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고. 야, 이거 발음도 멋있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내겐 그저 지옥 같아. 아, 그저 지옥 같아. 네, 지옥 같아가 굉장히 와닿아요. 이게 혹시 용감한 형제님?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예전에 그 클럽에서 한번 멘트를 쳤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따셨나봐요. 용감한 형제가 저희 마이티마스의 멘트를 듣고 카피를 하셨고. 카피를 하셨고. 이게 카피라니.
형님 클럽에서 공연하다가. 네, 맞아요. 저희가 멘트를 쳤거든요. 지옥 같다, 지옥 같다를 계속 했거든요. 아, 되게 전화했는데. 그걸 저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정우빈님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직접 동결을 부탁하는 틴탑의 응원송 듣고 오셨습니다. 네, MB D-Day에 당첨된 남규희 이미라님에게 에이콘 도토리를 선물로 드리고요. 네네네. 정우빈님에게는 틴탑의 응원 BGM과 에이콘 공연이라도 챙기시라고. 우리엔닭 3kg을 드리겠습니다. 축하 받고 싶은 날, 기념하고 싶은 날, 스시의 특별한 응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글로벌 싸워닷컴 스튜디오 미니홈피에 오셔서 게시판 메뉴 클릭 거의 가시. 해피디데이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네. 해피디데이 주인공으로 채택되시면요, 단 한 사람을 위한 게스트의 스페셜 노래와 스튜디오 씨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 오늘의 게스트는 성숙한 남자로 컴백 시골 댄스로 시골의 냄새를 무시 풍기며 인기 몰이지 틴타. 네, 스튜디오 씨를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캡씨. 레인포스트 캡씨. 네, 안녕하세요. 틴타의 리더 캡입니다. 일부러 까시는 아니, 목소리가 지금 갔어요. 아, 저도 갔습니다. 그냥 응원. 응원을 열심히 하셨구나. 네, 저도 목소리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니엘 씨. 아, 네. 자, 안녕하세요. 틴탑의 니엘입니다. 네네. 네. 어, 그치, 형님? 네. 아, 간단 명료하네요. NIEL입니다. 오, 좋아요. NIEL입니다. 자, 최은주 씨. 잠시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세요. 브레이킹 됐어요. 치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가짜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파워보이스 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보이스. 네. 다래끼 나신 건가요? 네, 심하게 났어요. 응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다래끼가 나요. 다래끼가 나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다 다래끼가 나있어요. 근데 나영이 노래 준성이 형이. 자, 그리고 리키. 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자, 그리고 엘조씨. 네, 알겠습니다. 네, 소리가 엄청 길어요. 엘조씨. 네, 안녕하세요. 압돌레카 엘조입니다. 아, 예. 압돌이야. 압돌레카. 우리 채팅할 때 뭐 청담 무슨 스테이션 이런 그런 것처럼 깔끔 캐주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99 강남 뽀대 막 이런 거. 저희 어릴 적에 채팅할 때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자, 그리고 창조씨. 네, 안녕하세요. 댄싱보이 창조입니다. 댄싱보이. 네, 댄싱 걸은 아니시죠. 댄싱. 자, 요즘 트윈탑의 시골 댄스가 아주 큰 화제입니다. 화제가 났어요? 그럼 부를 거 하죠, 빨리.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이 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면 또 저희 MC들도 한번 배워볼 겸 시골 댄스. 시골 댄스. 시골 댄스. 보여줄까? 이게 골반을 그쵸? 섹시하게 돌려주면 돼요. 네, 섹시하게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